촬영지래요. 저는 도깨비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가 꽤 유명한 절인 것 같아요. 강아지가 좀 많이 지어가지고 얼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. 이때지야 만나지 말자. 여러분, 정상이 윤갈래로 나뉘었는데 왼쪽으로 가면 1.8km고 오른쪽으로 가면 2.6km예요. 1.8km 좀 짧은 거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망 데크까지 갈 거예요. 지금 시간이 9시 58분. 약간 전설의 고향 찍는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에요. 그래도 다행히 오르막이 심하지 않아요. 지옥의 계단이 시작됐어요.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400m 남았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정상 왔어요. 야경 너무 예쁘죠?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입니다.
지금 9시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를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. 산속이라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. 하루 더 있고 싶다. 가다가 진짜 큰 솔방울을 발견했어요. 진짜 크죠? 이거 봐요. 냄새도 좋아. 맨날 조그만 것만 보다가 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. 내려오는 곳곳에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? 이게 멧돼지들이 판 건가? 뭐지? 이런 구멍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밝을 때 오니까 확실하게 알겠어요. 저는 어제 이 두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올라갔어요. 그리고 방금 내려올 때는 오른쪽으로 내려왔거든요. 보시면 정상 팻말 여기에서 왼편으로 가시면 1.8km, 오른쪽으로 가시면 2.6km. 2.6km 길이 정사 거의 없고 정말 완만한 길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1.8km는 계단이 조금 많아서 잘 선택하시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기가 성남사예요. 어제 TV 촬영지 요것만 보여드리고 절이 어두워서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성남사고 주차는 이쪽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왼편에 주차장이 하나 두 개 더 있어요. 너무 배고파. 짬뽕 먹으러 갈 거예요. 같이 가시죠. 뿅뿅.